수련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수련하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수련의 기본을 모르면 수련을 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마디 좀 해줄 건데, 자, 우리 여기 혈공도의 기본이 수련이에요. 수련. 혈도무공의 기본이 수련이 된 얘기지. 그러니까 뭐 관절을 만지든 관절을 치유해주든 아픈 사람을 어디를 만져주든 다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 여기는 있는데 바깥엔 없어. 우리는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몰라. 그게 뭡니까? 여기서 수련하는 과정 중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그냥 이 손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고, 그렇지. 하단전에, 요 배꼽 밑에, 요 상태로만 앉아 있어도 수련이 돼. 그냥만 있어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는, 즉,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음과 양이야. 양과 음. 뭐, 태양과 달처럼, 하늘과 땅처럼, 몸에 마이너스 플러스, 음과 양을 잡아준다. 예. 그러면, 한성과 열성을 다스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몸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맥과 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알아도 영적 수련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 영적 수련법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뭘 것 같아? 영적 수련법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뭐 불교에서 참선도 하고, 인도의 요가도 있고, 각 나라마다 어떤 사람은 뭐 단월도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많은데, 자, 영적 수련법은 대부분 안 하는데, 영적 수련법이 기본이에요. 영적 수련이라는 건 뭐예요? 크게 따지면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게 영적 수련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태양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또 다른 광물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영적 수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수련. 영적 수련의 의미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이 뭐예요? 영적 수련의 기본. 내 안에 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나를 움직여주는 게 영적 수련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선을 하려고 하는데 참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냥 마음만 다스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공기,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 이 공기의 맛을 알아야 돼. 공기의 맛을 어떻게, 한번 잠깐만 따라해보자면, 입들 한번 벌려봐요. 이렇게 사모님 보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살짝 입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들이마셔봐요. 그리고 삼키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들이마시고 담은 다음에 씹어. 한번 해봅시다. 삼켜. 자, 숨을 한번 다시 쉬고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 다물어. 씹어. 삼켜. 어떤 맛이 있어요? 맛은 있는데요? 느낌은 어때요? 뭔가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느낌인지 몰라도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 지금 크게 벌리고 들여 마시는 거랑 작게 벌리고 들여 마셔서 들숨을 해서 씹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아요? 크게 벌리고. 아니지. 작은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많은 공기가 이 작은 입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거를 다스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새부터는 우리 몸에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 몸에 기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몸에는 우리가 그 전에 얘기 들을 때 이 보통 텔레비나 이런 데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래? 오관칠기 규규 사지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경락 경혈을 얘기를 해. 근데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칠사혈이라는 게 있어요. 칠사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곱 군데의 기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우리 이사진들하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수련법하고 그 다음에 뼈에 대한 거를 이제 요 뼈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관절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사람이 이 보통 200개가 넘는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200개가 넘어요. 근데 관절을 보호해 주는 건 뭐가 관절을 보호해 줍니까? 근. 관절을 받쳐주는? 근. 근. 그죠? 그 다음에 느끼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력. 그렇죠. 그거를 받쳐주는 게 뭡니까? 십줄. 신경. 신경하고 근육. 그거를 보호해주고 받쳐주는 게, 자, 우리 몸에는 척추는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끼리 부딪혀서 다 내려앉지 뭐. 네. 간단하게 디스크가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내려앉죠. 그냥 주저앉죠. 그래서 디스크가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 협착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자, 우리 몸에는 관절이라는 게 200개가 넘게 있는데 거기서 또 척추가 또 다른 제2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12대곡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12대곡은 뭐야? 큰 관절. 큰 관절. 손발을 뜻해, 손발. 팔다리에 있는 관절. 그렇지, 팔다리. 손발 치우고 팔다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관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안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 뭐 유도나 뭐 이상하게 뭐 이제 뭐 유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관절을 만진다든지 특이하게 배운 사람들이 관절을 만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식하게 하죠. 잡아서 막 잡아 틀지. 응? 잡아 틀고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가 아 뭐 무식하면 발로 잡아 뺐다가 꼈다가 막 이러는데 그거는 무식한 짓이야. 위험천만한 짓이지. 위험하지. 사모님이 이 어깨가 탈골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애 껴주는데 몇 초 안 걸렸어요?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자, 그래서 관절은 딱 몇 초 안 걸린다는 거지. 손목을 껴주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손목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30초 이상 걸리면 안 돼. 손가락을 뼈가 잘못돼 있는데 껴주는 시간이 30초 이상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뼈가 접질렸어도 그걸 만져주는 데 있어서 30초 이상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환자가 아픈 사람이 자지러지고 죽지만 근데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아놓고 2시간 동안 냅둬. 그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자 여러분은 지금 수련법을 배우는 건데 지금 수련법 중에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뼈를 잡아줄 수 있는 거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모든 사람 다 돕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속이 아픈데 혈공도 혈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속이 아프면 속을 잡아주는데 혈자리를
고기를 잡아주는데 그 몇 분 안 걸려요, 실제로. 몇 군데만 잡아주면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뭐 배가 아파도 그렇고 머리가 아파도 그렇고 저 한두 군데만 잡아도 좋아지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통을 한 군데만 잡아도 좋아지는 데가 있고 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학적인 거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은 절차가 있죠. 병원의 절차만큼 배 아픈데 병원 가서 기다리면 몇 분 기다려요, 우리?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중환자실로 가기 전에는 이 환자는 기다리다가 병이 나. 다 나. 배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 서서 기다리다가 병이 다 나.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배우려면, 자, 근데 지금 이 척추 얘기에다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속이 안 좋아도 척추가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도 관절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아도 머리가 아파. 그래서 우리 이사진들이나 여기 제자들의 회원들은 뭐 경희대 갈 것도 아니고 하버드대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는 것보다 쉽게 공부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노공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합곡을 아무리 많이 알고, 족산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곡지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문제는 뭐냐면 연관시킬 줄 모르면 말짱? 내가 도로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무식하다 그럴까봐. 아, 그거 무식한 얘기 아니지 뭐. 말짱 화음. 소용이 없다. 그게. 그렇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좀 이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찍어보면 돼요. 찍어보면 돼요. 영적 수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몸에 에너지화 시키면서 잠깐 열을 끄집어서 몸에 퍼뜨리는 시간은 나중에 기계 갖다 찍어봐도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럼 몸의 온도가 완전히 틀려져요. 근데 그걸 쓸 줄 알아야지. 그런 거야. 공력의 세계는 에너지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순간 내가 멀쩡했다가 아주 멀쩡했어. 근데 열을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그냥 순간 이렇게 하면 열이 확 올라요. 오르는데 몇 초 안 걸려. 그러면 온몸에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사람 땀이 범벅이가 되고 실제로 손에 온도가 틀려져요. 바로 재보면은. 자, 그거 말고 겉으로 내가 여기서 27년, 30년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호법, 탑법 뭐 이런 거 이런 걸 되게 그때 찍은 게 지금도 있는데 전법 해가지고 쫙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치료도 죽어가는 사람을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수백 군데 늘려가지고 그 사람 일어나게 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나. 진짜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키는 혈자리는 몇 군데 안 돼. 딱 몇 군데 혈만 찝으면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관시킬 혈은 혈자리는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점을 하느냐,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고 심의 강도 조절. 근데 심의 강도 조절은 그 상대방의 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뼈는데 집어넣어주는데 다시 잠깐 뺐다가 뺀다는 건 뭐냐 하면 잡아준다 그래. 잡아줬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10초도 안 걸려요.
이거 배우면은 대스타가 돼.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스타 소리 듣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 이거 배우면은. 근데 그게 어때? 재주를,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요령을 핀다든지 폼, 멋을, 이런 거에 멋부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요 다음에 수련 시간에는 아마 주소장 건축, 그 한서건축 주소장하고 몇 사람이 더 낄 걸로 알아요. 그러면 제법 많이들 앉아서 배울 텐데, 먼저 배운 사람들, 얘기 들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공력의 세계는 무엇인가? 영적의 세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관절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거잖아, 관절. 그죠? 관절에 대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사람들이 오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는 우리 수련하는데 기본이에요, 기본.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럼 그건 뭐냐? 내가 얘기했듯이 쉽게 생각해요. 한성과 열성, 음과 양,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지. 이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크게 생각을 하면 수련이 안 돼. 수련이라는 자체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입을,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고, 훨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더 큰 힘을 갖다는 데는. 그래서 그 작은 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 몸에서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제일 작은 거. 세포. 그렇지. 우리 몸에서 제일 작은 건 세포예요.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15억만 마리.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100억 가까이 되겠지. 이제 알 태어나기 쉬우니까 뭘 알아요? 5억만.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100억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게 입장 아주 작잖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해? 피부를 살게 하고, 더 윤기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죠? 우리 늙는다는 건 간단해. 세포가 죽는 거죠. 근육이 죽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육이 죽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주름이 자글자글하지. 네? 우리 저 김원장처럼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게 에너지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수련. 네,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인데, 영적 수련이라는 거는 공력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수련하는 거는 앉아서 의미 없이, 자, 한번 보세요. 이러고 앉아서 내가 하루 종일 앉아있었다가 수련이 될 것 같아?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만 망가져. 지금 가보자 들고 앉아있는 게 몸은 제일 많이 망가져. 어디? 허리, 무릎.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우리가 얘기한 데다가 수련은 수련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 자세.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자, 생각부터 아, 난 수련하는구나 해야 뭐가 작동을 해요? 뭐가 움직여줘? 내가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수련 시간이구나 하면 뭐가 움직일 것 같아? 호르몬. 호르몬이. 그렇지.
그런 게 틀려지지 마. 몸에 변화가 오는 거야. 어떤? 준비해야죠. 그렇지. 세포서부터 모든 관절과 오장육부서부터 해가지고 호르몬 자체의 변화가 와. 아, 이제 난 수련을 하는구나. 이제 나는 수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수련하는데 개다리만 흔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 사람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자, 어떤 마음의 자세? 우리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여기만 마이너스 플러스법이라는 게 있구나.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는 한성과 열성이고 음과 양의 원리. 아,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몸에, 자, 열을 내야 되는 수련법이 있고 열을 식혀야 되는 수련법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오늘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입은 말하고 먹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하라고? 말하고 먹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싸고. 아니, 입으로 싸면 좀. 입으로 싸면 돼. 야, 싸는 거 밑으로 싸야지. 그걸 싸면 돼. 말하고 먹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쉽게 생각해, 쉽게. 근육은다. 턱은다. 아니죠. 말하고 먹고 토하라고. 아. 토는 싸면 싸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토해낼 줄 알아야 돼. 토해낸다는 게 의미가 틀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술 처먹고 토하는 것도 있고. 그럼 뭐? 독성을 토한다. 독을 토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안 좋은 이물질을 토해낼 수 있는 곳이 입이에요. 그래서 자,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걸 많이들 몰라. 근데 자, 우리 입은 먹고 또 말하고 말하고 토하고 토해낸다는 거는, 자, 그럼 수련법의 기본은 토해내야 돼요. 먼저 독성을 토해낸 다음에 정화시켜가면서 수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마이너스 플러스 호흡법을 한다든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수련을 하기 위한, 몸으로 얘기하면 뭘 하는 거야? 뭘 해주는 거야? 준비운동. 준비운동을 하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스트레칭 하는 거지. 쭉. 이거를 잘 해고 나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련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면서 마음은 정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수행이 없지. 개뿔이지 뭐. 마음의 정화도 돼야 된다는 얘기지. 마음의 정화라는 게 뭐냐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련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세상 일을 잊고 여기 들어와서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지. 세상의 옷을 여기 들어오면서는 저곳에 있는 걸 다 벗어 덩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수련이 됩니다. 수련은 마음, 뭐? 마음에? 마음, 심. 어우러져줘야 돼.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주는 건 뭐냐, 그러면 몸에 완전히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게. 근데 그거 할 때는 뭘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조금씩은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숨은 어디로 쉬어야 돼? 숨은 어디로 쉬어야 돼? 뭐, 코로 숨을 쉬어야지. 자, 코로 숨을 쉬는데, 자, 그러면, 코로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
하는데 실제로 숨을 쉬는 거는 역할을 그 영향을 미쳐주는 미치는 데는 어디에? 폐지 폐. 근데 저장을 시키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그렇지, 하단죠. 하단전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단전의 의미를 잘 몰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에 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오늘만 해주고 안 해준다는 얘기야. 왜냐면 다음에 수련을 바르도록 할 거야. 수련을 하면서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 어디가 힘들 것 같아요? 귀가 힘들어, 귀가. 그래서 오늘만 해주는데 자. 코로 숨을 쉬고 코로 들숨을 하고 내쉬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히 폐로 호흡을 한다 그랬는데 저장은 하단전에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단전과 중단전과 중상단과 상단전의 의미는 틀려요. 그건 뭡니까? 요즘 뭐 이상한 막 사람들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은 보이지 않는 내적 운동요법이에요. 수련이지만 내적 이 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속에 보이지 않는 운동요법인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 공중부양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테마 수련법이라는 게 있고 공중부양 수련법이 있어 실제로 뭐 정말 열심히 하면 공중부양이 되겠지만은 공중부양은 공중부양 수련법이 있는데 이게 영적 수련법에 같이 들어가. 이 사람이 유일하게 나는 모든 여기서 이제 약간 삐딱선 딴 쪽으로 약간만 나갔다 들어옵시다. 모든 종교를 나는 존중해. 예?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든 종교를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쩔 때는 모든 종교들 또 한 가지는 모든 종교들을 비난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진짜 수련을 안 해. 책으로 읽고 이것도 수련이겠죠. 책만 읽고 그다음 뭐야? 뭐 예를 들어서 그 교리만 가지고 계속 중얼댄다 그래서 수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사람이 왜 귀신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귀신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신적 존재입니다.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련을 해야 되는 거지. 수련을 해야지만이 신적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기본이 수련이 돼야 됩니다. 수련. 뭐 말로 입으로 떠들어서 공중부양을 하고 하늘을 날라다니고 보이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수련을 해야 되는 거야. 수련을 해야지만이 진짜 신의 능력을 갖고 그 길을 가는 거지. 이게 종교야. 그래서 내가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종교라는 자체 가지고 난 논하진 않아요. 왜냐면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조만간에 우리 여기 이 수련의 방이 생길 건데 그 수련의 방에 천신과 부다가 들어와요. 다른 곳에 들어오는데 이제 모시 갔다 놓고 누구나 수련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놓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근데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방은 수련의 방이에요. 내가 수련의 방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면 틀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근데 종교의 의미를 너무 강하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무 종교에만 치우친다는 얘기지.
제일 먼저 종교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수련입니다. 수련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강한 수련에 의해서 종교가 더 부활되고 했던 건데 그 의미가 너무 바뀐 거지. 이 얘기는 좀 틀린 얘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제일 기본적인 거 영적 수련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집에 가서 연습을 요번에 해가지고 오도록 해요. 그래 다음에 올 때 기본적인 수련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영적 수련의 자, 이 기본은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복식 호흡 몇 번 하고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그건 뭐야? 아까 뭐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입으로 독성을 토해낸다. 토해내고 난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한 다음에 코로 다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지.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끄집어내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모습을 바라봐요. 내 모습을 그려보라는 얘기. 내가 나를 바라봐. 그것만 해.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공력 수련의 기본이 바로 그거야. 먼저 나를 바라보는 거. 이 숙제야, 숙제. 나를 바라본다. 의미.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모든 수련은 추상적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사기처럼만 똑같아. 추상적이면 안 돼.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고 기본 수련 모든 행위나 동작이 기본이 바탕이 돼줘야지만이 수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면 되게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서부터는 야외 나가서 수련을 하고 약 내가 볼 때 1시간 가까이는 수련을 하고 이 뼈에 대한 얘기하고 혈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혈도 마찬가지예요. 혈도 마찬가지인데 아 마이너스 플러스 얘기 잠깐 더 합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할 때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배운 걸로 하는데 그 마이너스 플러스는 오래 하고 있으면 몸에 혈의 흐름을 도와줘. 소통의 원활함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잘하면 뭐가 틀려? 그거 잘하면은 여자들 냉 안 차. 냉병 안 걸려. 남자들 절배 문제 안 생겨.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하도록 하고 자 뼈에 대한 것도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갈 텐데 혈에 대한 것도 실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혈은 잡고 열고 푸는 데 기본을 둬야 돼. 혈을 다스리는 거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혈을 풀어주는데 혈처럼 좋은 게 없어요. 혈을 잡아주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마사지나 안마나 지압도 좋은 겁니다. 근데 혈법은 더 좋아. 엄청난 역할을 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놓은 거랑 똑같아. 근데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해. 똑같은 사람이 잡아줘도 어떤 사람이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가 틀려요. 그래서 혀를 잡아주는 사람은 수련을 해야 돼.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도 혈자리 하나면 일어나요. 봤다. 그 사람을 1시간, 2시간 잡는 게 아니라 혈자리 몇 군데로 따다닥 치면 이 사람이 바짝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왜 날 아프게 들려고 그러면 세게 가야 된다고. 난 그런 걸 봤어요. 실제로. 경험을 했던 얘기. 그 다음에 관절. 자, 그래서 혈 잡는 거는 저는 직접 이제 앞으로는 이론적인 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젊은 사람들이 경희대 갈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하버드대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전으로 들어갈 거야 다. 근데 수련법도 그냥 수련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법도 배울 거예요. 동작법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절. 관절이 우리 몸의 관절이 206개라 그랬죠. 보통 얘기를 할 때 근육은 뭐 일반 책에서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할 때는 몇 군데? 650개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650개의 근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열고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365회월에 40회월을 더해서 이렇게 가지는 안 돼. 근육이 혈이 될 수 있다. 이건 여기서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혈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 송 PD는 없을 것 같아? 근육이 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650개. 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근육신경이 네. 다 있기 때문에. 신경이 다 있.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은 잡고, 열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혈점을 잡아주는 그래서 근육이 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혈은 어떻게 잡느냐도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잡고 열고 푸느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혈은 남을 다스려주고 몸을 좋게 만들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혈이에요. 그래서 잡고 열고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냥 650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죠? 1300개. 넘었을 수도 있겠죠. 이름이 같은데 두 개씩.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관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우주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소우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앞으로 되게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엄청나질 텐데, 내가 아까 말한 대로다가, 추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론이 바탕이 되고, 기본이 바탕이 되지 않는 수련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화 시킬 수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에너지화 시킬 수 있어야 돼. 공중부양? 공중부양 수련법을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테마사 알죠? 테마사. 테마 수련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테마사가 그냥 테마사 아니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수련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혈두모공에는 테마 수련법하고 공중부양 수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수련의 깊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혀를 하나 만지거나, 어떤 동작과 행위를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관절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이게 다 우리한테는 뭐라고요? 수련이에요, 수련. 여러분은 수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은, 삶은 수련의 한 과정이에요. 그냥 야, 내가 너무 잘생겨서 안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요 몇 마디 하고 끝낼 건데 자 앞으로는 이 혈두모공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 아무나 받지도 않겠지만은 그 상당한 능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올 테고, 더 수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나올 텐데, 사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수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님 말 한마디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이사진들도 이제 총재님의 말씀이 다 수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삶이라는 자체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러고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하고 태어났어요? 애기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이렇게 웅크리고 왕하고 태어나죠. 근데 애기 태어날 때 보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나오면서 주먹을 꽉 쥐어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의미는 내가 다음번 때 설명을 해줄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왔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랑 똑같아. 나 세상에 나왔다 이거예요. 처음에 너무 버거워서, 이제 그 울음을 터뜨려야지만 사니까. 그죠? 걔가 소리를 지를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보는 거는 토해내는 거야. 세상에 나왔다고. 나 세상에 왔소이다 하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삶은 수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이 만들 때 모든 삶을 수련과 연관을 시켰어.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걸 이곳에 와서 다시 되새기고 이곳만의 수련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아프지 않고 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뭐고 공력이 뭐고 영적 수련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일깨워주면서 전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눈을 떴으면 해. 온 세상이 눈을 떴으면 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뭐 어? 꼭 돈을 들이지 않고 몸도 치유할 수 있고 돈을 들이지 않고 돈 없어도 수련을 할 수 있고 부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잘생기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키가 안 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수련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더 전도 역할을 해요. 더 열심히 하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꼭 숙제 이제 집에 가서 많이 하려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딱 10분씩만 한 10분. 10분씩 들으면 7분. 타이머 맞춰놓고 7분씩만 먼저 지금 하는 걸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모여서들 하면 돼요. 근데 하루에 7분 해라고 해도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고 아침이 됐든 야외가 됐든 어디 가서든 앉아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7분만 하세요. 잠이 안 올 때 하니까 몇 시간도 쉽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떤 걸 지분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자 이제 여러분 이 지금 배운 거 혈공도라는 자체는 혈도목이라는 자체 혈공도라는 자체는 이 유치하지만 특허도 난 거예요. 그죠? 특허 났죠 이거. 예. 네. 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거야, 이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어? 남들한테 정말 좋은 거를 전파시키는 게 여러분인데,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거란 얘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단 말이야.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왜? 남들 몸이 좋아지게 하고 정신의 세계가 좋아지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죠? 병을 낫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자 저 내가 가르쳐주는 수련법하고 혈법하고 관절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이제는 빼먹지 말고 이제부터 올해서부터 내가 제대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짧은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질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예. 알았죠? 네. 자.
요까지 하지 뭐. 그래서 자 혀를 잡을 땐 혀 이름을 먼저 알라고 그러지만 잡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 예? 혀를 잡는다는 건 잡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관절을 잡는 것도 잡는 방법을 알아야지 관절을 알아가지고 소용없어. 내가 아까 잠깐 관절을 만져줬는데 모든 관절은 마찬가지야. 그리고 혈이나 관절 수련에는 요령을 부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멋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서는 멋이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수련에는 멋을 부려서는 안 돼.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그거 허가 내라 그랬어요. 허가. 아예. 허가 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 기도의 방은 아까 얘기했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우리 그 불교 제자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 석가모니 상이 하나 들어와요. 그 천신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 여러 가지 종교하고 의미 없이 어떤 종교든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조만간에 들어오는데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린답니다. 10일 이상 걸린대요. 한 10일 이상. 그 만드는데 그걸 모셔온다 그러더라고요.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에 들어갔어요. 공장에서. 근데 묘하게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지가 좀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마 서로 복짓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하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돈을 내고 하진 않아요. 난 뭐 돈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그걸 해놓고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 안에 작업을 하죠. 뭐 되는 대로 하자고요.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되는 대로 하고 저 위에 그냥 빨리빨리 끝내자고요. 끝내고 바깥에 칠 끝내고 그리고 나오죠. 뭐 그리고 그것도 맞아 다음 주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서